안녕하세요, 페리입니다. 페리 성장 챌린지 엑스트라 피시스 이고요. 아침에, 이번 주부터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. 작년에 봄, 여름 사이에 처음 했던 건데, 다시 또 마인드 컨트롤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. 오늘 운동하면서 들었던 생각 세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기도하라. 두 번째, 기도하고 운동하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라.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. 그 속에는 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.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. 하지만 이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너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그런 희망과 도전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절대자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게 집에만 붙어 있으면 박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안 나와요. 뭐 쉬면 적당한 쉼은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만 너무 많이 쉬어버리면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운동을 좀 나가서 달리기라든지 요즘엔 The Earth Being이라고 해서 맨발로 걷는 것도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괜찮고 또는 이제 월요일부터 집 앞이나 아니면 숙소 앞에 있는 거를 좀 뛰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 시간은 튀지 않고요.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 10분, 15분만 뛰고 있고 지금도 뛴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기 세 번째죠. 그제죠 영어 모임 초급반에서 우리 소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, 인간관계가 문제이면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고 성찰해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 먼저 내 모습에 대한 성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너무 감정을 섞어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What it is, it is itself 있는 그대로를 좀 생각하고 과거형이 아닌 지금을 기준으로 내 미래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보면서 그 다음에 move forward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정리하면 운동을 하면서 페리가 생각한 성장 챌린지 엑스트라 피시스는 첫 번째 기도하라, 두 번째 운동하라, 세 번째 멈추고 생각해라, 생각해보라 입니다. 감사합니다.